지금서부터 도곡 스토리 국제 버추얼 줌 미팅 11월 1일이네 벌써 그지 한국에 11월 1일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는 주에는 누가 뭐 생일 없나 봐. 없는 것 같아. 생일 없어. 없는지 있어도 안 알려주는지 그런가 봐. 나는 안 알려줄 거야. 야 이게 누구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굉장하다. 너 저렇게 생겼어. 이야, 진짜 너무나 잘했네. 아직 이해 안 났네, 그지? 아니 여기 사진 나기 시작이지. 안 보이지 밑에 보이지. 아니야 아직 아랫니 아래 이빨 두 개 보이잖아요 흰 거. 맞아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아 밑에 두 개 보인다. 큰 거 있다 두 개가. 맞아 시크한 거. 알바야 보여 알바야. 우와! 봐라. 아주 일부러 웃어주는 것 같아 그냥. 야, 너무 웃긴다. 진짜 배우처럼 웃는다 주혁아 너. 네가 배우니? 아유. 웃음 받고 웃어주는 것 같은데. 아주 또랑또랑해. 너무 멋있어요. 우와! 주혁아 너무 멋나 야 너무 멋있다 야 주혁아 잘생겼네 잘생겼어 그래 야 굉장하다 이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잘 앉아있네 그지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더 편한가 봐 이제는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중심 잡고 잘 앉아있네 그러니까 다 컸다 다 컸다 야 주혁아 굉장한다. 오 이제 뭐 걷는 이거 걸어 있는 건가 봐. 이제 걷는 연습할. 일어선 거였죠. 걷는 연습하나 봐 이제는. 쇼파 붙잡고 이런 거 한다. 화장실 있어? 좀 이따. 아니 이따 수분도 빨라져. 하나 둘 셋. 이제 귀엽다. 이제 걸어다니는 연습한다. 굉장히 빠르네. 아이고 참. 누워있지도 못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걸으려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그러네. 그러게 그러게. 아이고 뭘 그렇게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냐 전부 다. 이제 그 이빨 나니까 이제 그러지. 근질근질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은빈애가 어디 갔나 보지? 진짜 모르겠네. 왜 안 나오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뻐라. 아 이뻐라. 봐 혼자 지 엄마 딴 데는 혼자 그렇게 딱. 아유 따뜻하게 옷도 잘 입고 아유, 어린 집 가나 보다 앙증은 맞아 어린 집 가는 어린 집 가는 모습이래 그래서 어린 집에 하면 또 잘 있대요? 네 잘 있대요 어린 집에서 아니 벌써 어린 집 간다고? 네 어린 집 가요 어유 이런 애들을 봐주는 데가 있어? 네 어린이집 오빠 봐주는 데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전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야 뭐 한 달도 한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봐주냐? 아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애들 부부들을 위해서 다 둘이 일을 하니까 그래도 가끔 그 어뷰스 하는 거 나와서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럼 아 내 엄마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래 미리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래. 받아야 되는데 믿어야지 뭐 어떻게 믿어야지 아유. 야 히프 받아 이래도 됩니까? 우리 히프 받아 어 진짜 크네 그런 거라 야 이거 이 여자 100만 불짜리 사진이야 여기서 아니면 못 봐 나중에 지혁이가 저거 컴플레인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컴플레인을 해 아니 컴플레인이라고 돈을 받을지도 모르지 아이 귀엽다. 아이 귀엽다. 왜 이거? 아이 또 뭘 또 입에다 넣었냐?
그래서 입에 넣는 것도 조심해야 돼, 또 모든 거든지. 그럼 제일 조심해야지. 조그만 거, 뭐 작은 거, 동전,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동전. 입에 넣으니까. 동전이 문제다, 동전. 맞아. 동전이나 뭐 등등 자기도 모르게 어디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요새 뭐 동전 꺼내놓질 않으니까. 야. 동전 생길 수도 있어. 야, 은비 진짜 이쁘지? 이게 뭐야? 뭐게? 은비가 나왔어야 되는데. 할로윈 데이 아니야? 했나 봐. 어디 이쁘지? 일단 어디서 했나 봐 파티를? 집이겠지? 아니 그 정서방 스티븐 조카의 생일이었나 봐. 근데 본인들이 노라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봐, 이것도 나중에 또 아유 진짜 이거 봐, 자기들 다 놀았어 이렇게. 원님 덕분에 나팔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갖고, 야 정서방 생일이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 근데 너무 이쁘지 진짜로. 자기들 그러니까 둘이 다 지은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봐줄게요. 비밀. 네. 다음 달 하나 둘 셋. 아 이거 여기도 아니야. 여기서 자기들 이렇게 놀았고. 아예 미스터 앤 미세스 이런 걸 나왔다. 그러면 뭔가. 둘이 저기 됐나? 아, 둘이 저거 하나 봐. 그렇네. 근데 이게 분명 생일인데 일단 어디 갔어? 은비 아, 생일이구나. 이거 이거. 이 은비 생일 아니야. 이 조카 생일이었을 때. 조카구나. 해피 버스데이 조카 생일이었는데. 자기네들은 놀아. 자기들은 놀아. 거기 가서. 이거 뭐야? 여기 나왔다. 지금 잠깐만 기다려. 그 사건을 물어보자. 지금 1분만 기다리면 나와요. 아, 너무 이쁘대. 그치? 응. 아주 잘 나왔다. 아유.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네, 어서 나와. 어서 와요. 아, 정서방 은비야, 빨리 와. 아이, 은비. 아이, 은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딴. 야, 은비야. 아, 상처 안녕하세요. 넷째 상처, 넷째 상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비 조카, 이게 지금 누구 생일이고 무슨 일인지 좀 설명 좀 해달래 여러분들이. 아, 어저께 우리 결혼식 축하한다고 저희 제 친구들이 와서 아 그렇지 그렇지 해줬어요. 이렇게 파티를 아 결혼식 너무 잘했다. 아 축하. 네. 축하.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아니 그래갖고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비야. 네. 그 조카 생일인 줄 알고. 아 진짜? 조카 생일인데 둘이 왜 이렇게 막 모자 원래 이렇게 저기 해피 버스데이 모자잖아. 그래갖고 우리 스티븐 생일인가? 근데 스티븐 생일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지 굉장히 좋은 파티를 했구나. It's for you. You both, 네. right? 너 보기 좋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겠네, 그지요?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제 알겠다. 아유. 그리고 은비네 집이겠네? 아, 우리 집에서 했어요. 은비 지금 1분 내로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딴 얘기하고 지나갈 뻔, 딴 얘기하고 아이고. 지나갈 뻔했어. 아, 로아 할머니 뭐해? 나 화장실. 아, 이거 화장실이에요? 나왔어. 제주도에 놀러 갔대. 아, 지금 제주도에. 나 보여? 됐어요. 아, 잘 보여. 꼭 바지를 찢고 있냐? 은비야.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 나 여기 제주도. 아, 제주도예요? 우와, 부러워. 우와, 이거 좋으시겠다. 야, 은비야, 부러워하지 마. 우리 아파트에서 확진자 34명 나왔어, 지금. 어떡해. 거기 럭키 사우나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니? 못 봤는데. 술 마셔야 되겠는데? 나왔을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도망왔잖아. 아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 완전 007로 들어가야 되겠네. 아 이게 친구들이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할로윈 분장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이쁘다. 약간 인형 같아. 뒤에는요? 뭐라? 가자. 아니야.
그래. 누가? 아, 백인들이 원래 좀 이쁘잖아요, 백인 애들이. 야, 어, 그래. 왜? 아빠한테? 오. 이건 이제 조카지? 에, 이건 이제 오빠 생일이 아니고요. 오빠 조카 그러니까. 생일이었었어요. 아, 이 조카 생일이었다. 네, 근데 너무 잘 나와서. 그래, 잘했어. 잘 나왔어. 이쁘게 잘 생겼다. 그러니까 잘 생겼어. 그러니까 귀여워. 엉클이구나, 삼촌 엉클. 그래도 작은 아빠죠, 제가. 그러니까 같이 많이 닮았네. 작은 엄마예요. 아, 작은 엄마야. 이쁘게 생겼어 조카가. 맞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뻐요. 아니 스티븐 닮은 거 아니야? 아니요. 닮았겠지 조카인데. 아니, 눈가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게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모습. 아 약간 살짝. 있는 어. 것 같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넣네, 뭐. 아무래도 세임 블러드니까. 그러니까. 윤곽이 있어 삼촌하고 저희. 응? 아 네. 그거 어디 멋있다. 와 멋있다. 미가야 뭐야? 아 여기 글램핑. 거기 글램핑에. 아 네. 이게 청계산장이야 청계산장. 청계산장 글램핑에. 아, 아 거기 굉장히, 그 포토존을 만든 거래. 어 굉장히 운치 있는데 색깔들이. 원두막 같이 이렇게 천막 해놓고. 너무 잘하셨네. 나무로 해놓고 거기 저기 산을 개경으로 포토존이래. 아 이거 아주 아, 너무 이쁘다. 해피 할로윈. 아, 할로윈. 계속 지금서부터 이제 청계산장 이야기입니다. 아. 이런 게 일일이 신경을 많이 쓰네 그래갖고 와우. 지가 한 거지 이번에 계속. 여기 대표야 회장이야 누구 나왔다. 대표. 대표. 회장님 멋있게. 집에 계시고. 대표께서 멋있게 다 준비 마쳤다 그 말이네. 아이고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 뭐 바글바글했는데. 그래. 현장을 저렇게 하는 거 아직. 할로윈 저 잘 만들었네. 얘 대주꾼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 뒤에 거는 사갖고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비슷한 거 사서 했겠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자기 어머니 포토를 쪼내서 사진을 찍었어. 아니 이제 해놓고 그렇게 찍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하나 봐. 이번에 많이 한 거, 준비 많이 한 거 같아. 그래, 이것도 이쁘게 잘 많이 했네요. 근데 저런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밖에 거. 없어. 미적 감각,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다, 미적 감각이. 굉장히 좋네. 이렇게 찍으니까 또 멋있네.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네, 겨울이 다가와서 준비. 굉장히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여기. 오빠 안 와도 돼. 우리 늙은이들은 안 가도 돼.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죽기 전에 가봐야 된대. 시켜줄게 투어. 그러니까 투어가 뭐지? 우리가 늙은이 측에서 해? 그럼 늙은이지. 못 살아. 아니다 지금. 이쁘다. 이쁘다 그지? 잘했네. 어떻게 저 미국보다 더 단장들을 다 잘해놨네. 펌킨. 그러니까. 이거 이쁘게 잘했다. 어디 잡지에 또 나올 만한데 이거. 그러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호박을 많이 사 했구나. 그랬나 봐. 우리 안 가봐서 모르겠어. 추리도 크게 해놨대. 너무 잘해놨네. 추리도 크게 해놓고. 오빠가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호박? 그렇지, 다 지가 한 거야. 리얼 호박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거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사다가. 그거 사다가. 예쁘다야, 그지? 근데 요 뒤에 리어카도 이라는 리어카인데 이렇게 두니까 또 분위기가 쫙 리어카 살잖아, 그거 아니야 자전거? 리어카 리어카처럼 비슷하겠는데 리어카 그걸 또 어디서 또 훔쳐다 놨대? 어디서 훔쳐다 놔?
글쎄 말이야. 근데 아주 어울려 이거랑 같이. 어, 그러니까 문지 있고 멋있어. 가을 분위기가. 물씨. 그러니까 저기 그 승민이가 지금 예술 감각이 뛰어나. 맞아. 보면은. 아, 걔가 조금 아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에서 선생님이 그 전공하라고 하긴 했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기억나. 옛날에 승민 오빠가 그림 그려줬는데 되게 잘 그렸었었는데 옛날에. 그래, 맨날 조그만 만화, 네. 애니메이션 맞아요, 진짜 잘 그렸었어. 그런 거 많이. 아, 그랬구나. 아, 우리 집 식구들이 예술적인 재능이나. 있나 봐. 조금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때만고 다음 때 우리 때 말고. 맞아. 다음. 이것도 거기야? 이것도 이거는 제주도지 아니야? 돌 하루방 그 돌 하루방 이것도 그 할로윈 이렇게 많이. 어, 돌 하루방 돌 하루방 귀신이래. 할로윈 데코레이션이래 이게. 어 많이 해놨더라고. 할방이 코로나에 걸렸네. 코로나. 그래. 아 여긴 또 잘 나오셨다. 예. 친구들이 잘 찍어줬지. 예, 승진 엄마 멋있어요. 멋있어. 부러워요, 부러워. 부러워. 네. 부러워요. 내년에 한국 가면 다들 제주도로 나도 좀 제주도 좀 기다릴 거야 승진 엄마. 어, 아주 아, 오빠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 여기 오면 어딜 데리고 간다 그러지? 여기 오면 내가 어디? 존스 비치를 데리고 간다 그랬나? 맨날 거기만 가고 낚시만 가고. 아 저기 자유어신상 거기 못 갔어 나. 갔다고? 그래 저 아들은 왜 안 보내줬어 거기를? 아들과 내가 안 간다 그랬지. 다음에 꼭 보내줄게. 네. 네. 아 이거 로아 났네. 우리 로아. 로아는 이게 어, 할로윈 그지? 소방관 할로윈 커스튬 소방관 커스텀 커스튬? 귀여워 이렇게 이쁜 귀엽네. 아 우리 저 내지 형님은 내장산 멋있어. 우리 데려다 주지 우리 전주 갔을 때 단풍고기도 안 시켜주더라. 야, 그리고 싹 간 거야. 올해 단풍이 엉터리야. 엉터리야. 그랬어요? 아, 이렇게 여기 이쁜데? 아니야. 그러게. 잎이 다 말랐어. 가물어 갖고. 예쁜데? 가물어서 단풍이 하나도 안 예뻐. 맞아. 가물면 안 돼. 아직 안 나왔어. 비가 적당히 와야 돼. 응. 구부러져 갖고 안 예뻐 그래. 어, 그렇지. 비가 작년에도 작년에 뉴욕에. 끝이 이상하잖아. 어, 맞아. 올해는 별로 안 예뻐. 사람이 괜찮은 거 생겼잖아. 그러니까 잘생겼어. 이 저기 박사님 같아. 이게 사람이 더 눈에 띄어. 형님이 더 멋있어요 훨씬. 그러니까 돋보이네. 아니, 오빠 이제 패스. 저기 겸손 좀 그만해 이제. 패스. 음악해 우리 또 식구 중에 또 여기 아티스트 나왔다. 그러니까 아유. 찾아가는 음악해 이진수 멋있어. 박사. 이진수 박사. 거기 우리 양반 여기 회장 아니야? 지금도? 여기 회장이 있어. 아, 진짜? 한장 이제 단장 그지? 단장. 아, 막강하네. 단장. 아유 굉장히 멋있네요. 단장이 힘센 거 아닌가? 언제 공부하고 병원 보고 언제 또 음악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얼굴 앞에 얼굴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시커멓더라고 그냥. 멋있네 이렇게 하니까. 멋있다. 팀이 한 그러니까. 불쌍해. 아하, 그게 에너지가 그만큼 이렇게 많어. 아이고, 진짜 피곤해 보이네 우리 이 박사가 그지? 그래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회도 엄청 깊잖아. 여러 가지 뭐 역사나 뭐나 내용들도 다 많이 알잖아. 음악, 미술. 애들이 다 없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진수. 그래, 그리고 미술 애들도 잘 그리고 노상 보러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네. 유전자 여기다 다 몰아줬나 봐. 아니, 다 있는데 여기는 다 그 유전자를 발굴한 것이고.
이제 나중에 은비도 더 발굴할 거야. 이제 은비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여태까지 갖고 있는 거야. 기분 발굴했고. 야, 기분 걱정하지 마. 인자가 아주 무궁무진하니까. 찾아만 줘. 은비한테서 그 튀어만 줘. 나오는 거는 스티븐이 책임지는 거야 이제. 네, 오빠 나는 들어갈게. 예, 잘 들어가요. 조심해 와요. 은비야, 스티븐 님,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바이. 서울에서 봐. 네. 아우, 길이 멋있다. 아,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이제 두째 형님이 가신대, 그 집. 버풍사. 야, 버풍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제천에 있어요. 제천에 있어요, 가까운데. 아, 여기도 이쁘네. 이뻐요. 버풍사. 아유, 두 분이 또 데뷔하셨구나. 둘이서 갔다 온 거야? 예, 예. 그게 뭐 산에도 산에 올라가는 것도 나오지. 조금 올라갑니다. 예, 예. 잘 나오셨다. 아이고, 언니도 잘 나왔네. 또. 예, 예. 잘 올라가시네. 이 가을에 어디 다니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구경하기가, 그지요? 날씨도 좋고. 날씨가 좋죠. 예,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풍경이 이쁘잖아, 그지요? 그렇죠. 제일 좋지 뭐. 멋있습니다. 분이 예뻐요. 멋있게 나왔어. 나왔어. 멋있다. 그래. 배경이 너무 배경도 멋있고 삼촌도 멋있으셔. 운치 있네 아주. 아, 시끄럽다. 만추. 아이고, 여기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러한 그 어린이 모임을 여기서 우리가 리드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전도사님께서 고생하시네. 아이고. 아, 예, 그러니까 맞겠어. 이게 아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애들이랑 그래. 애들이랑 어린이랑 애들이랑 어린이 한 30여 명 정도 나와 이렇게 동시에. 우리.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셨다 그래 갖고 새도 보여주고 여기 새. 새도 보여주고. 생생하네. 현장 체험. 새도 보여주고. 또 물고기도 잡아다가 보여주고. 아. 와, 충무가 진짜 대단하셔. 내가 새를 기르는 거야? 기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요즘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활동이 아니라 줌 미팅 그 집에서 하는 그 저거잖아. 사역. 사역이라고 그래요. 미니스트리를 집에서 하니까. 물고기는 삼촌이 잡으셨죠? 맞아 맞아. 그거 안 됐어요. 예, 굿 멘트. 당연하지. 내가 잡아야지. 내가 갖다 잡아놓은 거지.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저도 오늘 저 일단 빨리 성당에 가야 돼 있어 갖고. 그래요. 나갈게요. 네. 그러세요. 오빠 잘 가. 다음에 보자. 미안해. 네, 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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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봬요. 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은비 얼굴 살 많이 빠졌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거 저게 해갖고 뭐지? 잔디 작년에 형님 여기 뭐 잔디 풀 많이 난 거 그런 거 기억나잖아, 그지요? 그럼요, 그럼. 여긴 풀들 아예 빠졌다가 씨를 뿌려서 2주 있다가 이렇게 풀이 많이 났다. 풀이 지금 대부분 다 났어 이렇게. 아, 그러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네, 잘했어요. 모르지 또 어떤 데 그러다 풀이 또 자라서 또 망가지고 그래. 그럼. 여기는 오늘 아침에 뉴욕에 이제야 우리는 이렇게 서리가 좀 내렸어요. 눈이 조금씩 서리. 조금씩 서리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거기는 뭐 서리가 아니라 뭐 얼음 돌고 이미 완전한 겨울이라며 캘거리는. 눈이 이미 왔죠. 눈 왔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살짝 따뜻했는데요. 네, 네. 이제 또 날씨 좋아 지금은. 네, 또 좋아요. 여기도 이상기후 같아 여기도. 오케이, 지금부터는 아유. 예, 영상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야. 귀여워. 할 작었네. 작었네. 야. 아이고, 많이 컸어요. 응, 드디어 이제. 남자라서 가볍게 놀아줘야 돼, 저렇게, 그치? 어, 그래, 저것도 힘들다 그러잖아, 왜. 팔 아프고. 그쵸. 저라도 좋아져갖고. 비행기 타야지, 또. 에, 이거는. 아이고, 잘 서 있네, 이제. 그러니까. 어머, 아주 이제 서 있어, 벌써. 아이고. 넘어졌다, 넘어졌다. 다친다. 괜찮다 이거지. 네, 네. 괜찮다 이거. 넘어져요. 괜찮다, 웃긴다 이거지 스스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려 그러네요. 스스로.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원모 한 번 해봐라. 나 일어났나 봐. 그래. 아이고. 아유. 그래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치?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엽다, 떨어져. 저 뭐라고 그래, 너무 귀엽다. 아이, 귀여운 녀석 같으니라고. 어디 보자, 이건 뭐니? 웃고 있네. 소리가 안 나오네. 아, 또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온다. 맞아, 맞아. 소리가. 소리 또 아이씨. 맞아, 맞아. 소리 안 나면 얼른 안 나온다 그래요. 네. 아니, 이 영상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지요. 할로윈 하니까 이제 그 앞에다 지금 적어놔야 되겠다. 소리 안지러워. 또 녹여버렸냐 고개를. 귀여워. 아 진짜 이쁘다. 아 다시는 안 잊어먹는다 이제. 꼭 잊어먹는단 말이야. 이거는 어머니 이제 처음에 갔을 때인 것 같아. 어머니가. 아 그러네. 괜찮아. 샤바부. 거기 있으니까 화자가 데려다가 여기다가 갖다 놨다. 화자가 데려다 놨다고. 엄마가 하자고 돌 침대까지 해서 해. 침대까지 엄마 준비해 놨대. 화자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신 거야, 그지? 거기 처음에. 괜찮아. 샤바부. 거기 있으니까 화자가 데려다가 여기다가 갖다 놨지 뭐야 여기다가. 거기 엄마 방이라고 해놓고 돌 침대까지 해놓고. 아, 그렇구나. 거의 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네. 이거 우리 그 전에 본 거 최근엔 이거 본 거 아니지? 네, 안 봤어. 이렇게 붙이면 이제 불어야 돼. 저 붙어. 한마디 저 긴가민가 한 것들이 있어. 아, 그 봐도 괜찮아. 또 봐도. 맞지. 내가 준비해. 네, 준비해. 늙었지. 아, 남주야, 그거 갑자기 늙었다더냐. 잘생겼다. 김나방이랑 준비해.
준빈이 막내 아들 이준빈 이종빈 박사 미국에도 왔어 놀러 왔어 같은 말을 좀 이렇게 그러지 마 아들 내가 준빈이야? 네 준빈이 늙었지 늙었다고 하니까 준빈이 엄마 기분 나쁘게 나 채원 아빠는 지금도 안 늙었어 채원 아빠 놀러 왔어 아 재밌다 이거는 또 새고다 아유 잘생겼네 Okay, we just like figured out like 요즘 찍은 건가? Business stuff? It's kind of complicated, yeah. But then like it's important that you gotta experience to feel it, know it, like but once you experience it, I think it's gonna be easier for you. Yeah, whatever in this world exists, like just one time is a first time is the most so after oh sorry wait today we're gonna set up our like wholesale things and like we're gonna eat some sushi like that and then see yeah we're not gonna die no I hope in the future I'm gonna say different shit. I'm gonna say different things. It's gonna be a different. It's gonna be. We're gonna be on the top of the stairs. We're gonna and let's see. Yeah, how it goes. That's about it. I'm gonna love you now. It's out. We are Horu Horu and Akata. Gold, black gold. black gold, man. 영화 찍은 것 같네. 그러니까 멋쟁이야. 잘생겼어. 우리 둘째 형수님. 고독을 즐기며. 고독하신가요? 아, 이게 멋있네. 멋있는 산길을. 그래도 산을 등산을 저 꽤 하시나 봐요. 안 해요. 그날만 큰 거예요. 그날만 하신 거야. 어디 가시려면 안 가신다, 안 걸으신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세요? 네, 무릎이 좀 아프대. 아, 무릎이 좀 아프시다고. 아, 무릎이... 아프면 좀 조금이라도 그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30분이라도? 무리하시면 아프면 자전거를 타야 된대. 그래야 그 무릎에 무리가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수영장 가가지고 걸어다녀. 그래 맞아. 그러면 그 무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좀 들다는 거죠. 이게 구피야 우리 이게 집에 길르는 거야 큰형 댁에? 집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게 구피지요? 구피예요. 제일 기르기 쉬운 거. 집에 쉬는 거. 아니 이거 우리 집에 사는 우리 집에 새로 사다 놓은 거야. 이거 오빠는 거야? 어머머. 아 엄마 색깔 너무 이쁘네. 이쁘지? 고마워. 야 제일 길르기 쉽고.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 예 안 까다로워요. 가격 물 갈아줘야 되잖아. 물 갈아줘야 되잖아. 아니 물이야 뭐 어쩌다 갈아주면 되지. 얘 큰형님이 제일 잘 길러 큰형님이. 뭐 새끼도 낳나? 그럼 새끼 낳지. 새끼로 낳. 나는 군부가 키운 사람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아 이쁘긴 이쁜데 아니 키우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것 같아서. 해보면 또 할만해. 색깔이 되게 이쁘네.
그래 보고 있으면은 저 재밌지 시간 가는 게 물론. 색깔을 그거 어쩜 저렇게 예. 예쁠까? 오늘 슬라이드 마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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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보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우리 캐나다는 이제 저 오는 주간에는 또 무슨 별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없네. 무사하게 코로나부터. 그날이 그날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한 말씀. 한 말씀 할게요. 예. 네. 아 저기 그 특효약이 없는 감기 꿀물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꿀물. 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가 발표한 건데, 감기 의학적 명칭은 상기도 감염증이다. 이 상기되는 뜻이 이거 목 위를 말하는 건가봐. 그 대표적인 증상은 콧물, 코막힘, 기침, 두통이고, 감기 원인은 리노, 코로나, 아데노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다. 감기 원인인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 치료는 주로 증상을 조절해주는 대중요법이 주를 이룹니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이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니 백신도 없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최종적으로 체내 면역이 만들어져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면 감기가 낫습니다. 최근에 영국 의학 학회지에 자매지에는 그간 감기에 대한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온 꿀의 실제 효과에 대한 논문 14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실렸는데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 꿀의 치료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대체로 꿀을 처방한 경우 감기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치료보다 전체적인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침 횟수나 정도를 개선하는 데 경도 내지 중증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에요. 꿀물이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예. 그럼 우리 이제 다 들어가자고. 네, 예. 다음 주에 나와요. 오빠 수고했어. 나와요. 안녕. 몸도 심하고 안녕. 엄마 안녕. 응 안녕. 은기 안녕. 네, 삼촌 들어가세요. 네, 안녕. 은기 안녕. 잘 지내세요. 예. 입술이 텄나 봐. 피곤한가 봐. 그것도 뭐요? 네, 피곤했나 봐. 아이고, 매일 노우냐 그러지 뭐.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노우. 응? 꼴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 어? 뭐 배추가 과로 사온다며. 아니, 그러나마나 아침 그 뉴스 소식에 그 저 럭키 사우나 그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럭키 사우나 럭키 아파트 안에 사우나가 있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나 동네에 있나? 본인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니 이게 럭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근처 뭐 거기 어디 사우나가 있나 보지 그지? 아파트 내야 그 옛날 아파트라 사우나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거 됐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환자가 뭐 아침 뉴스에도 약간 나오더라고. 럭키 사우나에서 환자 발생했다고. 33명이 소위 찐방이잖아 그게 그지요 찐방. 찐방 그러지. 근데 저기 뉴스에서는 서른 몇 명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어쨌든 강남에서 네. 그 학원하고 그 사우나에서 환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걱정이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 뭐야 안녕하세요 종훈 형님 예 형님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도 네. 둘째 형님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어요. 예. 아니 그 아니 글쎄 그리고 저 역사 저 뭐야? 럭키 아파트. 럭키 아파트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니까 뭐 주위에 마트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 거기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 남순에 거기 살잖아. 그 근처잖아. 그렇죠. 남순에도 살지. 남순에도 근처잖아. 그지? 그 저 강남 사람들 저 충주에 못 오게 해야 되겠네 이제 당분간. 아니 올려면 격리해야지. 아니 격리할 데가 없지. 아유 참. 응? 어, 오늘 못 들어오고 있네. 지금 먼저 들어오는 양반이. 아니 제주도에 갈 때가 또 뭐야 또 바쁘긴 바빠. 아, 친구랑 친구들이랑 지도. 아니 그 뭐 지난주에는 뭐 속초에 갔다 그러더니 신나네 신나. 가을 바람이 봄바람보다 더 센가 봐.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어디 왔는데? 네. 지금 일어나질 않아 가지고. 출근 안 하네. 도장 안. 그러지 뭐. 예, 예, 예. 누가 지혁이 나왔다고? 주혁이가. 지혁이가 왔다고요 어제? 그지 이제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잠이 참 푹 자겠지. 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춥지는 않으세요? 충주 춥지는 않아요? 뭐 아직은 뭐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날씨가. 저 충주 지금 비 와요? 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좀 왔던데? 어 전주도 아, 비가 지금 와요. 아주 네. 단비라네. 그저나 비가 어, 많이 안 와갖고. 아유, 네. 그래서 지금 땅 삽으로 밭을 파도 땅이 안 들어가. 어. 그래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럴 정도는 어. 맞아. 푸가야 어, 되는데 뭐 푸가야 되는데 비는 안 올 것 같아. 어 여기는 뉴욕도 지난 며칠 동안 비가 훔쩍 오고 또 내일도 훔쩍 오고 많이 왔는데 여기도 어, 발비가 그쪽 비가 일로 뭐, 와야 되는데 거기는 호수가 많고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어. 예 오늘에는 또 서리도 내리고 좀 추워서. 어 여기도 여기 서울 저기 한국도 서리 내렸죠 형님? 아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그게 상강이 되자마자 서리가 내리대. 상강이 서리 내는 거 아니에요? 24절기 중에서 상강이 서리 내리는 건데 그게 상강이 되자마자 그 서리가 싹 내리더라고. 네, 그날이 맞긴 맞구나. 재밌어요. 상강이 소리 내린다 그런 말인데 참 대단하지. 우리 여기 저기 참석자 앞에 그 이니셜들이 전부 다 JL, JL, JL이야 우리 셋이. 그래? 종 J자에다가 리 이사라 이게 JL, JL, JL. 그렇네, 제이. 그렇네. 종은 종비가 딱 나오는 거. 그래갖고 진짜로 승기나 봐도 못 나오는구나 아직까지 나올지나 모르겠구나. 이거 어제 캐나다에 저 은비 엄마 안 오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뭐. 예 이거 그래 나만아야 미국도 그래 지금 막 올라간다 그러잖아 그지요? 그거 저것이 8만 10만도 됐나 봐. 하루에요? 어 하루에 10만. 아이고. 저 그러나마나 이 박사는 투표하셨어요? 아니 게을러가지고 원래 좀 했으면 좋았는데 뭐, 결국 그, 가서 줄 서서 하게 생겼어. 당일날 해야지 뭐. 그래서 거기, 그래서 당일날 너무 비 오거나 춥거나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고 왔어. 아유 그래도 해야지. 그럼 우리 트럼프 형 좀 밀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참 그렇잖아. 참 안 하다니 그렇고 하다니 그렇고 참 답답하지. 맞아요. 아유. 허는 사람 허는 그 여러 가지 그 꼬락서니가 참 그 공화당
당원들이 참 그 갑갑하겠어. 응? 공화당 그 그런 거 보면 또 저 저것도 희한해. 왜냐하면 그 그 정치인들 중에도 그 날고 기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지요? 그런데도 그게 못 이기나 봐. 실제로 저기 가면 대표로 하면 뛰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희한해. 그 정치라는 게 그 이상하다니까 그게. 예 예, 그지. 예를 들어서 사실 지난 뭐 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트럼프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반대 참바라도 보면은 공화당에서도 거기에 상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도 그렇게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당 없을 때. 예예 예. 근데 그 외교적으로는 좀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거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뭐. 근데 그것이 꼭 무슨 외교도 얘기지만 또 미국 경제라든가 그런데 또 아주 미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지. 어, 주혁이 나왔다. 주혁이 나왔어. 주혁이도 참견하러 나왔다. 참견하러 왔어. 어서 오시게나. 주혁이 안녕. 안녕. 주혁이 안녕. 예지 할아버지. 잘 잤어. 아이고 착하다 주혁아. 아야 주혁아. 안녕. 주혁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혁아, 할아버지. 지혁아, 막내 할아버지. 아이고, 어 우리 집 장손. 소리 나게. 어 장손. 어디 나나. 소리야. 속 안 속아 넘어왔나 본데. 야구. 주혁이 클로즈업 해봐. 예? 주혁이 한번 크게 사진 넣어봐. 자기 안 보나? 아 아니야 잘 몰랐나. 귀가 가렵지. 야 연습해 갖고 하나씩 노래 가르쳐 줄게. 매주 하나씩 들어 주혁아. 주혁이 다음에 우리 저 애들 노래 불러 더 해야 되겠다. 응? 내가 좋아하는. 어 주혁 아범도 잘 지내지? 네. 아유. 그래. 잘 있어요. 뭐 이제 눈에 보이. 어 이제 얼굴 나오네. 응? 어. 사모님 나 얼굴 나오네 우리. 안녕. 아직 커넥팅 하는 거는 소리는 커넥팅 하는 중이고. 어 이게 됐다. 나 나와? 어 잘 나와. 어 이게 컴퓨터 되는 거지? 됐는데 이것도 영훈이가 해줘서. 그러니까. 어, 이거 잘 나왔네. 그러니까. 아유 진짜 미인인데 은비가 미인 이유가 있다. 아유. 아 고마워. 아유. 아니야 진짜야. 그 컴퓨터 진짜 사 컴퓨터 진짜 사줄 걸. 이야 굉장히 좋은데. 내 목소리도 잘 나와? 어 잘 나와. 아 잘 나와. 그치 형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아? 이쁘게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 좋아 보인다는 거는 살쪘다는 얘기야 오빠. 아니 이쁘게 잘 나와. 실내 조명만 조금 환하게 하면 더 좋겠어. 지금 불킨 건데. 더 환하게. 조금 어두운 것 같아. 그치? 그래. 불 켜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지역에 나왔네. 그래. 아니야 또 우리 나이가 먹었고 은은한 어두운 그림자가 좋아. 또 너무 밝으면 주름 잘 보여. 뭔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 어떻게 알았지 오빠? 어두 그래서 또 어두운 옷 입었어. 거기 캘거리는 얼마나 추웠어? 야 화오가. 아니, 날씨가 이상해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너 혹시 그 전에서 저 학교 다닐 때 아, 그 고진복 교수라고 기억나냐? 아 알지. 아 교수님 이제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까 지난 돌아가고 아. 지난 주에 그 장례식 치렀더니 그새. 그러니까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 큰 아빠랑 같아. 79이요. 큰 오빠랑 같아. 그래도 심장 마비. 그래도 요즘 뭐 요즘 같아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지? 더 사셔도 그래, 되는데. 그렇지. 워낙 술을 많이 먹어서 아이고. 그래도 무슨 그러니까 고마울 뿐이지 나한테는 국가 그 뭐 유공자라고 그래도 무슨 대전현충원에 야 묻혔어 야 그거 아주 유공자는 아닌데 네. 아 그래도 덕을 많이 받네 사고로 의가사 제대했는데 아, 그것도 유공자래 아 그럴 수 있죠 그 연금도 그냥, 많이 받겠다 연금 아니야 그 양반은 교수 연금 받는 거니까 연금은 연금은 두 연금 받을 정도는 안 했었나 봐. 어? 교수 연금 받지. 아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영훈이가 2주 동안 그 저기 교수 실습 다녔었거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실습하는 학생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대. 어머나,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영훈이한테 그 코로나 검사를 맡으라고. 응? 그래서 저기 밤에 검사 맡으러 갔거든. 근데 2주 후에 결과 나왔는데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 아 그랬냐. 그래도 뭐 2주 해도 저 격리하란 말은 안 하나 거기? 아, 그 저기 그 검사 날로부터 2주 동안 격리해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도 격리하네 그럼 지금? 격리 이제 아 지금 11월 4일에 끝나네. 그렇네. 그러니 격리 중이네 지금 그러면 영훈이는 그러면. 격리 중인데. 형님 어디서 하고 있어 그런데 집에서요 아니면? 당연히 집에서 하지. 집에서. 그래서 승진은 그 영훈 엄마가 저 고생 많겠네. 뭐 밥도 문으로 해서 넣어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그냥 주면 되지 고생은 한 거 없는데 너무 걱정을 했지. 지금 저 걔도 음성이니까. 아 음성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다행인 거지. 아이고 너무 그랬는데. 다행이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우리 가족의 그 근처로 지금 맴도는 것 같으네. 이거 큰일 났네. 지금 한수는 저거는 아닌데. 한수는 원래 거의 크린 지역이거든요. 한수 학교가 있는 데가 크린 지역이야. 그래도. 근데 학교에서는 이게 알게 모르게 막 지금 30명까지 되고 그래 지금. 확진자가? 아우, 그 많은 그러면 거야, 그 학교에서 그게. 물론 뭐 1000명도 넘는데 30명이니까 많은 건 아니래도 그래 마음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한 2주가 있으면 한 2-3주 있으면 여기가 추수감사절이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보고 학교에서 얘들을 모두 다 집에 못 가게 격리시킬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갈 건지 그걸 결정한다는 거야. 아, 그래도 집에 보내는 게 좋은데. 형님 말대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네. 진짜 그러니까 놀랐는데 내일이더라고. 코로나 여기 들어와. 코로나. 저기 코로나 나와. 저희 코로나 나왔어? 코로나 나왔어? 우성 아파트 무슨 아파트? 코로나 타운 럭키 아파트? 코로나 나왔어. 내일이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집에 온 거야 거기? 내일이야. 아니야 여기 제주도 콘도인데. 올라갔니? 이제 오늘 가려고 지금 이제 체크 아웃했지. 너가 거기서 격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올라오지 말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 친구들끼리 간 거야? 어머! 쟤 나왔다. 야 우성 아파트에 그 사우나가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뭐라고? 사우나가 바깥에 있어? 안에 있어? 우리 상가. 상가에 있는데 거기서 상가에서 그러니까 어디 골프 갔다 와서 거기서 감염 돼갖고 사우나 가고 김밥집 가고 그런 거야 우리 상가에서. 아니 근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너무 겹쳐 안 겹쳐?
그래,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 친구들 같이 사우나에서 맨날 그 멤버 있잖아. 아침마다 가는 사람들. 근데 본인은 알았나? 확진자라는 거? 몰랐으니까. 아, 몰라서. 어디서 감염 돼 와갖고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밥 먹고. 그렇지. 어, 밥 먹고 같이 사우나에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그랬겠지. 근데 자관 니들 거기 사우나 다녀 안 다녀? 오빠 안 전주 갔다 왔잖아. 아니야, 난 안 가. 아, 다행이다, 야. 전주 갔다 왔지, 속초 갔다 왔지. 그래서 나 그 사람들, 그 우리 아는 멤버들도 지금 자가 격리하고 그랬거든. 있어, 아는 애들. 그랬겠네. 근데 그동안 못 만났어. 아유, 자관자 조심해라, 야. 너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아유, 그러니까 오늘 그만 돌아다녀. 어, 34명이 확진이래. 뉴스에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 누구? 뉴스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3명, 2명 이렇게 나오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오빠 그러니까. 그 왕경이라고 알아? 그 역삼동? 역말? 그, 옛날에? 알지. 그, 오빠 친구. 김왕경? 그래. 옛날에 그 누나 우리 집에 다녔잖아. 아, 그래. 맞아. 잘생겼어, 그 누나. 그 부인, 왕경이 씨 부인도 지금 저기 감염됐대. 나이가 많을 거야, 그 양반은. 많지. 그 동네 사우나 다니고 그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더니. 여기 애기 저기 충주 갔나 봐. 잠바 입은 거 되게 귀엽다.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이제 다 컸네. 아주 그냥 뽀이 색깔이 난다 지금. 잘생겼어. 뽀이 같아 완전히. 점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네. 점잖아. 지금 참여하고 있어. 그걸 알아. 나탈이 화면이 그렇게 하니까 딱 좋다야. 아, 좋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주 얼굴도 이쁘게 나와. 이거 내 말이 맞잖아. 여기. 한국인은 뭐 저기 저 뉴 텔레비 텔레비 인터뷰로 나온 사람 같지? 맞아. 언제 올라와 제주도에서? 아 지금 오늘 가 오늘. 아 돌아다니지 마.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조심하지. 자 뭐라 그러기 전에 우리 준비한 저거를 보자. 오빠 나 10분 있다 그냥 나갈게. 그래. 알았어. 나눠봅시다. 쉐어링. 네.